안녕하세요. 영월에서 그림도 그리고 예쁘게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정초롱 약사입니다. 약국을 이제 운영한 지는 만 6개월은 넘었고 이제 7개월 차 들어가고 있고요. 원래 고향이 영월이라서 이제 딴 데서 약사 경험을 쌓고 영월로 다시 와서 이제 약국을 하게 됐어요. 원래 그림을 그러니까 전공을 했다거나 뭐 배웠다거나 한 적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약국에 항상 사람들이 오면 금방금방 이렇게 떠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많이 못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고 그리고 너무 똑같은 그 오남용 사례가 너무 많아서 이거를 그냥 한번 그림은 못 그리지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요즘에 웹툰 같은 것들이 좀 재밌게 그리면 일반인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요. 그런 계기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좀 점점 일이 커지게 된 거예요. 소재는 그냥 일상에서 그러니까 약사인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겪는 그냥 일상을 많이 담고 있어요. 뭐 원래는 약에 대한 거나 뭐 오남용 사례를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거는 재미가 없잖아요. 그래서 조금 더 재밌게 다가올 수 있는 소재로 많이 공감되는 소재로 많이 그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.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팔로우 수가 좀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아요. 생각보다 빨리 는 것 같아요. 소재 선정할 때 정말 좀 많이 고민을 해요. 이게 누군가한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군가한테는 좀 오해를 범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길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현실 상황보다는 그걸 좀 더 가상화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. 어떤 딱 특정인을 꼬집어서 이렇게 딱 하는 건 없거든요. 그런 소재 선택에 있어서 부족한 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. 어쨌든 가운을 입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최대한 저랑 좀 비슷하게 이제 그려서 나왔고 만화 속에 나오는 캐릭터는 약사로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저의 일상도 많이 가끔씩은 담겨져 있거든요. 그곳에서는 좀 이렇게 약사로서 일을 하고 집에서는 그냥 누구나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 같은 막내, 제가 막내거든요. 막내딸 같은 그런 캐릭터예요. 아, 그림 그리는 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소재 같은 경우에는 생각날 때마다 핸드폰에 메모는 맨날 매번 해놓고요. 그림은 주말이나 저녁 시간에 시간 짠 날 때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. 처음에는 되게 그게 힘들었거든요. 제가 좀 약사 가운을 입고는 있지만 손녀딸 같고 또 그냥 나이에 비해 좀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저한테 좀 익숙해지신 어르신들은 그냥 편하게 오히려 더 젊은 사람이 와줘서 고맙다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해서 이제는 많이 편해졌어요. 어르신들 약국에 오셔서 이제 좀 삭막하면 어쨌든 저 약사만 보고 가잖아요. 그거 말고 좀 주변도 둘러보고 좀 더 재밌게 꾸며놓으면은 좀 더 편안하게 저한테 이제 다가오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담 없이 오셔서 저랑 또 저는 상담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셔서 상담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